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확인해 보겠는데요. 두 분의 의견, 전문가 의견은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들이 불붙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세아 메카닉스 오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었고요. 다른 한 분은 뭐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성과 확인, 숫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주시면서 엇갈린 의견이었습니다. 과연 세아 메카닉스 오늘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교보증권 여의도의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아 메카닉스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과연 이 세아 메카닉스가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한데, 어제 뭐 시장이 워낙 다이나믹 했다 보니까 장 오전에는 엄청나게 세아 메카닉스가 올라갔다가 장 막판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이 먼저? 사용관 차장님이? 아, 네. 일단은 지금 이 세아 메카닉스가 기본적으로 뭐 하는 회사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LG전자하고 협력 관계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용으로 사용되는 엔드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게 배터리셀의 내외장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배터리셀이라는 게 전기차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높지 않습니까? 그쵸. 중요한 부품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엔드플레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뉴스가 좀 투심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5,800억 규모의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겠다 이런 소식을 내보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극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하이니켈단입니다. NCMA 양극재 부분에서 적용되는 니켈 함량이 굉장히 높은 배터리. 90% 이상의 니켈이 함량이 되는데 그쪽에는 NCMA거든요. 네네. 코발트 외에도 망간, 알루미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관련주가 조금 더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고요. 기존에 4680 배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조금 더 진화된 배터리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2170 배터리였습니다. 이거는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미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거기에서 한층 더 부피를 키웠는데 에너지 밀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아진 부분들이죠. 출력도 6배가 개선이 되면서 주행거리 자체가 한 16%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 600km 정도를 주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16%면 거의 한 100km 정도 수준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조건이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쎄요. 이게 기존의 2170 배터리에 대해서도 1,500억 들여서 같이 증설을 하는 이런 대규모의 소식들이 들려왔던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LG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리고 그 자회사들하고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공급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었습니다. 이게 한 두 건에 2천억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은 조금 깁니다. 2030년까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 8년에 걸쳐서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수주 공시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계약 금액이 아무리 커도 20년, 30년 동안 공급한다. 이런 거 계약 기간과 규모를 잘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나누면은 대략 연간마다 얼마의 수주를 하는지 나오고요. 그걸 또 분기 4개로 나누면은 한 분기마다 대략 얼마가 반영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업체들이 결국 에너지 솔루션이 어디로 공급하느냐 이것도 관건이 되는데요. 포드하고 중국의 로컬 전기차 업체인 휴먼 호라이즌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하게 되는데 500억가량의 매출이 예상이 되면서 결국은 지금 대주주 지분도 높거든요. 거기다 유통 가능 물량이 90만 주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봉상에서, 일봉이죠. 일봉상에서 좀 막히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여기가 돌파되는 모습들 한 9,700원 정도 되거든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왜냐하면 11선이 지켜졌어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돌파되는 흐름들이 거래량 실리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단기적으로는 존재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아 메카닉스의 사용관 차장님의 의견 주셨는데 차트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근데 숫자 확인해야 된다, 실적 확인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세요?
네,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게 없고요. 네, 일단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인데, 네.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주조하고 주물하고 주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알루미늄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동부터 알루미늄 가격들이 밀리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그와 함께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가격 올라간 걸 그대로 반영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매출이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렇게 되면 어떤 룸도 그러니까 이익을 볼 수 있는 룸도 생각보다 줄어든다라는 쪽이 일단 눈길이 가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그룹과 여러 가지 관계들 상당히 눈길이 가는데 그런 쪽에서 이게 또 LG 쪽이 아니라 현대차 쪽에서도 연결돼서 부품 제조업체로 납품하는 이런 흐름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네.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이 싸나 비싸나의 논리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매출이 그래서 앞서 차장님 얘기하셨듯이 중기적인 공급 계약 나왔고요. 거기서 매출이 한 1200억 대, 한 14%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78억, 한 47% 늘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시총이 지금 최근에 올라오다 보니까 2500억 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와야 이를 좀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요즘에 잘못하면은 이제 좀 성장세 뚜렷이 보여주지 못하는데 밸류가 비싸다. 그러면 타겟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자라는 쪽에서 약간 어떤 성과 확인을 하자 이런 입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아메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잘 들으셨죠? 긍정적인 상황도 있고 하지만 또 생각해봐야 할 알루미늄 가격과 이런 것들, 이 숫자와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